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을 틈타 민주노총과 산하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수배자 체포가 아니라 포괄적인 집회 시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는 두세 명의 근무자만 있을 정도로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외에도 9월 민주노총 총파업, 5월 노동절,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등과 관련한 서류와 물품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돼 있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수된 물품 중에는 14일 집회와 관련이 없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사법 처리를 위한 트집잡기가 아니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용품이라는 것들 부각하기 위한 뭐 아마 그래서 오하마라 이런 거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럼에다가 노동계약 반대 아니면 뭐 노동계약이라고 쓰고 그걸 깨는 거죠 이제. 얼음이 두껍기 때문에 잘 안 깨지거든요. 그 용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언론에 공개하면 실제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게 어쨌든 이번에 시위에 사용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오해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직후 일부 압수품들이 시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바로 공개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사경을 헤매는 등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에 없이 강도 높게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살인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겐 지금껏 한마디 사죄도 없이 기습 압수수색 등 공안 탄압으로 비난을 헤매는 저들은 적반하장을 넘어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더 나아가 집회와 시위 장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씀으로써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노총에 대한 형사적 법집행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가 뒤로 가고 있고 이제 다음 순간은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권리를 억압할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전체주의로 파시즘으로 넘어가기 전야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서울 시내에서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비는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원래 이 행진은 백남기 씨가 나온 중앙대학교의 한 학생이 동문들의 행진을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그날 그 물대포는 시위대의 폭력을 막기 위한 저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민주화를 위해 싸우셨던 선배님은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권력을 맞서야만 했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후배들이 그리고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동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농민, 학생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참가자는 4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까지 와서 외쳤는데 그걸 박근혜 정부의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살인적으로 이렇게 진압을 해가지고 쓰러지신 것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저희도 나오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금방 구급차가 왔다고 생각해서 오래 누워 계셨던 걸 모르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 알고 제 무심함이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꼭 선생님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행진 행렬은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쳐 백남기 씨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남기 씨 가족들도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너무 감동했고 아빠가 지금 의식 없이 누워계시긴 하지만 아빠도 이렇게 아빠를 생각하는 많은 후배들과 여러 시민분들이 이렇게 행진을 해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백 씨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행진과 집회와 시위를 폭력으로 몰아세우며 사법처리 수순을 강행하는 공권력. 주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모습입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